여행자 네버링입니다. 오늘은 제가 후속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소개해드릴 것도 없는데 도대체 뭘 궁금해하시는지 좀 도무지 모르겠어서 우선 제 폰을 이렇게 아이폰 7입니다. 이거는 산지 두 달? 한 달 됐나? 한 달 넘었나? 두 달 됐나? 잘 모르겠는데 산지 얼마 안 됐어요. 우선 제 이거 케이스는 그 서인역에서 어떤 케이스가 만원을 팔길래 나 너무 이뻐서 샀는데 진짜 예뻐서 이렇게 열면은 이렇게 약간 솜사탕 같은 게 제 잠금 화면이고요. 아이폰은 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엄마 카메라로 열어. 뒷문으로 여는 방법, 뒷문으로 여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제 배경 화면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폴더별로가 아니고 색깔별로 폴더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 빨간 폴더는 쓰는 게 잘 없어요. 계산기만 가끔 쓰고 초록 폴더에는 이게 뭐야? 멜론이랑 네이버를 주로 쓰고요. 파란 폴더에는 카메라랑 사파리는 가끔씩만 씁니다. 아, 나 광고 너무 싫어. 이게 진짜 제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나오는 거거든요. 얼굴이 어떻게 실제로 생겼는지 이런 식으로 알 수 있어요. 충격을 좀 받을 수가 있어요. 보라색 폴더에는 인스타랑 이거 두 개는 그 사진 보정할 때 쓰고 이거는 가끔씩 화장 보정할 때 쓰는 메이크업 플러스라는 어플이고 여기는 그냥 딱히 안 써요, 아무것도. 제가 있는 것들 모아놓은 거고요. 여기는 카메라 관련 어플들인데 그리고 설정은 제일 많이 쓰는 거여서 아이폰은 이제 이게 셀룰러라는 게 데이터거든요. 데이터를 설정 들어가서 켜야 돼요. 그래서 이게 설정이 좀 중요하거든요. 밑에는 자주 쓰는 것들 배치해놓은 거고 유튜브를 이제 제일 많이 쓰는데 구독을 그렇게 많이 안 했거든요. 유튜브나 아니면 제가 다이어트 중이라 먹방 영상을 되게 많이 찾아봐서 저는 이렇게 딱히 저만 쓰는 이렇게 획기적인 어플도 없고 그래서 어플 소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날로그? 아날로그 한번 볼까요? 아날로그 이렇게 있어요. 다섯 개. 웨딩은 제가 쓰는 게 5번밖에 없어요. 언더는 제가 거의 안 써요. 거의 안 쓰지만 그나마 쓰는 거는 9번인데 이런 9번은 되게 시크하게 나와요. 3는 제가 두 가지를 쓰는데 2번과 7번 쓰고 있었는데 2번은 정말 핑크핑크한 2번을 찍으면 이런 느낌이에요. 7번으로 찍으면은 약간 파란빛이 돌아요. 이게 7번은 파란빛이 돌아요. 이거 도쿄 한번 볼게요. 도쿄는 제가 1번만 써요. 1번만 그냥 이렇게 심플한데 약간 하얀빛이 살짝 도는 느낌인데 서울은 딱히 안 써요. 8번을 주로 쓰긴 한데 8번은 너무 주황색이 돌아서 60%로 이게 프로를 맞출 수 있거든요. 60%로만 맞춰주세요. 이런 느낌의 주황주황한 이런 사진이 됩니다. 아날로그는 이렇게 설명해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아이폰을 사고 나서 푸디를 안 써요. 스노우도 안 쓰고 제가 요즘에 빠진 게 비율리. 마치도록 할 거고요.